Hi everyone, welcome to Miss Gina's class. Can you all bring your egg shakers and put them down in front of you? What is this egg shaker? How many? One. How many? Two. Shake up. Shake down. Shake out. Shake in. Shake in front. Shake back. Teacher first, and then your tur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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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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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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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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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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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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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Shake, stop. Shake, stop. Hide. Where are they? Here.이번에는 선생님들을 위한 레슨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연령은 4세에서 7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이지만 영어를 처음 접해보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음악 영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형태는 소규모의 그룹 수업입니다. 6명에서 12명 정도가 좋겠고요. 홈스쿨을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와 수업하실 때 앞에 영상과 함께 수업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예비 활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목표는 이제 수업이 시작할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노래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인사 노래를 불러볼 수 있고 예비 활동에서 소개한 up, down, out, in, front, back 등의 위치 단어를 배우고 평상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 What is this? How many? 그리고 What color is this?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명사를 소개할 때는 What is this? 라는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How many? 몇 개나 있지? 내가 몇 개를 갖고 있지? 주로 1번에서 10번, 하나에서 10까지 이제 숫자를 많이 지도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How many? 라는 숫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색깔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악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prop들, 이런 다양한 색깔을 구비하셔서 What color is this? 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색깔들에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자, 앞에는 제가 영어적 성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음악적으로는 어떤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쉐이커를 흔들 때 기본박을 인지하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어요. 1, 2, 1, 2 헬로 노래가 두 박이니까 1, 2, 1, 2 1, 2, 1, 2 1이 기본박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박을 인지하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실 내 그룹 수업하고 홈스쿨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아이들을 원으로 앉히시거나 바닥에 아니면 아이들이 많을 경우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나눌 때 이 노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기 초반에 아이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 서로가 잘 이름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를 때 이 노래를 몇 주간 사용하시면 아이들 이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매번 영어 수업할 때 아, 내가 이 노래를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이 노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스쿨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집에 동물 인형이나 뭐 인형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아마 그 동물 인형이나 이름에 아이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인형을 원으로 둥글게 앉혀놓고 아이가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선생님 역할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활동을 진행하시지만 아이들은 아마 그거를 흡수하고 모방하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동화시키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수업했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 오셔서 어머 선생님 누가 이제 본인 딸을 얘기하는 거죠. 집에 오더니 인형을 다 가지고 와서 원으로 둘러놓고 자기가 헬로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시거나 부모님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기억해 하셔야 될 것.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서 자기가 모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그래서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반복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복, 그 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히 흡수해서 동화할 때까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 자,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and bye!